MSL, MSL 리와인드로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MSL 리와인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경기 중에서 명장면을 좀 모아서 여러분께 순위를 정해서 안내를 알려드리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 MBC 게임 홈페이지 MSL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갔던 경기, 박명수 선수의 경기 좀 돌이켜봐야겠는데, 이거죠? 그렇죠. 예, 뭐 흠잡을 데가 단 한 군데도 네. 없었습니다. 구인규 선수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듯한 병력 배치, 병력 네. 활용, 그리고 또 확장 기지 선택, 그리고 또 뭐 확장을 해놓은 다음 그 지역을 관리 못해 제때 자원에게 발휘가 못 되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태크 올라가는데 지장도 아무것도 없었고, 예, 반면 고인규 선수는 군데군데 실수가 좀 많이 보였고 예. 그리고 또 오늘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퍼펙션 운영해놓은 박명 선수와 싸움에 지금 날이 바짝 올라와 있는 윤용태 선수가 이제 승자전 경기를 통해서 저그가 최초로 MSL 그 공채에서 시즌3에서 16강 진출할 수 있고 프로토스가 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승자전 경기 지금 보죠. 세번째 승자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16강에 간다는 것이다. 현재 16강에는 종족별 분포를 살펴보면은 세란이 셋, 푸토사나 최우선 서지훈 선수, 김태경 선수가 있습니다. 자, 푸토사 둘, 김태경 옆에 윤석열, 야, 윤석열 할 것인지 저게 안정을 갖춰야지 추가됩니다. 자, 승자전은 조디악에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옆에 쪽을 보고 계시죠? 프로토스다. 윤용태 선수의 인형이고요. 아래쪽 6쪽에 바로 박명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디악에서는 그 공식전이 타란 대 타란 전만 두 번 있었기 때문에, 버그와 프로토스전이 처음이죠. 그리고 개인 성적을 살펴봤을 때 박명수 선수는 테란전은 정말 잘하는데 포토스전의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네. 3승 4패 승보다는 패가 많고, 반대로 윤용태 선수는 다른 종족전보다 저그전을 너무너무 잘해요. 네. 자, 뭐 아까 드린 말씀 그 종족별 MSL 진출 현황을 보면은 현재 어쨌든 간 패자 부활전의 테란돌 2성은 고인규가 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테란하는 탈락하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현재 다른 저그나 포토스는 흠집이 안 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황. 오늘 세란이 또 다 탈락하는 양상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네. 하나는 탈락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어떤 종족이 살아남을지, 정말 더 많은 규모, 더 많은 인원들을 합중해서 이번 공표에서 시즌3에 들어가는 이유는 세란의 이제 반란군이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다른 종족이 연합을 해서 세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반대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일단 윤용태 선수는 더블 넥서스를 할 생각으로 이번 경기 준비해온 것 같고, 박명수 선수는 아마 윤용태 선수의 초반 운영이 더블 넥서스일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조디악이라는 맵은 다른 맵에 비해서 앞마당이 온전한 앞마당 멀티가 있긴 합니다만 앞마당 지역 입구가 좀 넓어요. 다른 맵은 좀 방어에 용이하게 좀 좁혀놨거나 예. 아니면 뭐 언덕 윗지역에서 뭔가 좀 용이한 수비가 가능하게 예, 그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테란 외에는 그런 이점을 이 조디악에서는 좀 살리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뭐 진짜 묻지마 히드라, 예, 그냥 뭐 히드라만 계속 뽑아서 몰아치는 그런 플레이가 프로토스 입장에서 또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맵이 워낙에 넓어서 네. 예, 입구 지역이 넓어서 말이죠. 박명수 선수가 더블을 일단은 노리는 경기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포인트를 우리 계속까지 캐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 초반에 빨리 이제 탐을 빼서 상대방을 확 찌르겠다라는 그런 생각 같은데. 일단 포지 먼저 갔었고요. 예. 지금 이제 게이트, 넥서스, 그리고 아직까지 캐논은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태 선수 다시 한번 쓱 들어와서 라바가. 네.
에그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고요. 거리상으로 좀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이 저울링 스피드업까지 하는 그런 체제라서 예, 캐논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프로브도 미리미리 나와서 수비에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캐논 하나 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프로브. 아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잡히면 안 되는데요. 네. 예, 본진 지역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진 해처리 지역을 예, 정찰에 건물 뭐 올라가는지 네. 예, 라바가 뭘로 변태되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단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브가 빠져나오지 않는 네 빠져나오지 않네요. 예. 자, 해처리 추가할 건설하고 있는 박명수. 저글링이 그 빠르게 선택되니까 순간적으로 수비에 좀 집중을 많이 하다가 수비 건물 그 배치에 집중을 하다가 프로브가 잡힌 건데요. 그만큼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입구가 넓다라는 곳에 말이죠. 저글링이 적지 않습니다. 예. 자, 망봅니다. 저글링 원아 옵니다. 캐논 둘, 프로브 뛰쳐나오고 있고요. 네. 넥서스를 향해서 뛰쳐나오고 있네요. 사이사이로 쳐보고 가로막을 쳐보고 빈틈을 좀 좁혀놓고 있는 예. 윤용태. 캐논 옆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다가 파고들 수 있는 지점에 프로브 두 개 저렇게 세워서 예,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일단은 빠르게 이제 그 칼을 꺼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과 센터 쪽에 있는 각각 예. 본진에 붙어있는 센터 확장기제도 예, 확장을 했어요. 네. 일단 빈스 선택은 뭐 박명수 선수가 확실히 더블 넥서스를 하되 좀 최대한 자원을 뭐 테크나 이런 쪽에 쓰지 말아라 좀 방어하면서 더블 넥서스를 해라라는 의미로 예 저글링 쓰긴 했습니다. 그 저글링이 무위로 돌아간 건 맞아요. 지금 뭐 예. 저글링이 낭비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후에는 박명수 선수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라리스크 대응이 올라간 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 정면 돌파를 한 번쯤 시도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상대 테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있어서 컷헤어를 막기 위한 히드라리스크 활용이었다면 지금 타이밍에 예, 진작부터 건설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 가고 예. 자 해처리 3개 예. 뭐 여기까지 해처리가 터지면 자원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히드라 뽑아서 넓은 입구 지역에 어쨌든 캐논은 뒤쪽으로 숨어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드라 소드를 히드라를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정면에 배치되어 있는 저 건물들 아, 포지라든가 게이트웨이 예,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네, 다음 경기 이성훈 선수와 고인규 선수 탈락이냐 생존이냐 패자발전 경기도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히드라가 구형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예.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멀티에는 드론 진짜 소수만 붙여도 됩니다. 한 두 마리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계속 히드라만 찍어도 분명히 박명수 선수가 아 윤영수 선수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 맵이 좀 예, 입구가 넓어서 커세가 와서 볼 타이밍 정도 되면은 예. 그때쯤 되면 어? 히드라가. 예, 히드라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갑니다 벌써. 네. 네. 커세어를 막기 위한 히드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애초에 그런 생각이었으면 네. 타게이트 올라가는 거 보고 히드라 리스크 된 건설에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일찌감 건설된 걸로 봐서는 뽑아놨었던 저글링 그리고 이후에 후속 병력으로 생산되는 히드라 리스크 동원에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일단 아직 이 오버로드 일단 살려줘. 오버로드 일단 살려줘. 동지 두 개 너도 그래도 하나 좀 살려야죠. 캐논의 시작 단계를 피해서 또 신기 감독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왜 관심이 없었나요 두 번째 오버로드에? 어? 하나 잡았고. 예, 이것도 예. 막히면요 닥템플로 어. 나오면서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왜 이게 지금 주변 건물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해요. 시발상으로 나오고 막고 지금 다 빠져요. 그 오버도 막 지금 오기를 합니까? 뭐가 지금 느리 센터를 하나 예. 뭐가 있긴 한데 세월입니다. 세월 지금 막고 있는 어머님 다수로 밀어버렸어요. 안 돌렸어요. 맞았습니다. 아이 막혔습니다. 아직 없고 대충 못 올라갔고 박명수 박명수 한번 딱 꽂아놨다가 칼이 딱 부러지니까 다음 이 시간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토스 하나 추가되는 윤용태 선수 16강 진짜 선수 프로토스 우승자 김태경 선수 이어서
윤영태 선수가 16강의 무턱을 또 한 번 넘어갑니다. 예, 예전에 그래도 뭐 윤영태 선수가 지금은 올라갔어도 예전에는 MSN에서의 승률이 좋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웃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예, 세레모니예요. 좋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수줍은 윤영태 선수의 가장 적극적인 세레모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막 입을 다물는데 예. 그것도 공격도란 게 아니라 예. 열 신나게 막았더니 뒤치더라. 예. 1번 23초 만에 그렇죠. 오버로드 두 개 잡아내고 템플 어카이브 딱 올라가고 작템블로 눌렀을 때 이겼다 싶었을 겁니다. 네. 오버로드 안 올라오고 있고 시즈라는 다 맞췄고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투구로 뛰쳐나오고 병력 막아서면서 결국에는 박명수 선수에게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최종전에서 2위상은 혹은 고인기를 맞짱 하고 올라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박명수 선수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자, 승자전 경기를 끝나서 윤영태 선수 16강 진출 성공. 잠시 후에 패자 부활전 이성훈 선수와 고인규 선수의 탈락자는 누구고 박명수 선수의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